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저 멀리 김제시 금금면 월전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멋진 다물 조수지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임야 21,785평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금금면 하면 이 다물조수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 금금면에는 명품 둘레길이 유명한데요. 이 명품 둘레길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산입니다. 임야. 그리고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멋진 다물조수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이제 김제 금금면이죠. 자, 올라가는 도로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그 3m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김제시에서 이곳을 조만간에 이제 포장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금금면 둘레길이 되어 있어서요. 이쪽 길로 쭉 따라가면은 편백나무길, 그다음에 금산사로 연결되고요. 전주 시내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이라서 이제 김제시에서 이걸 포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한눈에 바라봐도 아주 멋진 풍광이 연출되는 그러한 다물조수지가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임야입니다. 저 멀리 화살표 보이는 부분 있죠? 바로 저 부분이 오늘 주인공이 되는 21,785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멋있겠죠? 그 앞에는 이제 그 고압선이 좀 지나가긴 하는데요. 고압선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도로 밖으로 아래까지 좀저 토지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 도로는 이제 금금면 둘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쭉 따라가면은 편백나무길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산사 전주 시내길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둘레길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이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도로 산 아래에요. 자생 중인 소나무가 있고요. 세멘트 포장 도로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무가 소나무하고 잡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고 경사도가 산 정상을 지어 놓고는요. 그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행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곳은요. 김제시에서 그 유명한 금구 명품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표 깜빡거리는 부분이 저수지 위 부분입니다. 토지 임야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 둘레길은 금구 명품길과 접해 있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이 비포장도로도 이제 앞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포장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김제 시내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현재 비포장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곳이 이제 포장도로 포장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면 산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좌우측으로 산이 높지는 않고요. 본 임야 토지에서부터 전주 시내와 김제 시내까지는요. 승용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입니다. 그래 먼 거리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거 상공에서 당월 조수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화살표 깜빡거리는 빨간 부분인데요. 금금면 둘레길이 이렇게 쭉산 너매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이고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압 전선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토지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4층 이하 단독 문화 종교 시설 등 가능하죠.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셔놓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1,785평이기 때문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사두셨다가 나중에 점차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뭐 보존 관리에서 뭐 보존 녹지 이렇게 자체 이게 바뀌고
5년마다 이제 이렇게 시 계획이 달라지니까요.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영원한 그런 지역이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도로와 명품 둘레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월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잘 사놓으셨다가 또 경사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행위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잡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아래까지 토지는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당월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입지 조건의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가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있다고 봅니다. 1년 4계절 멋진 풍광을 내려다 볼수 있는 총 임야 토지 면적 21,785평입니다. 이곳은 명품 금구면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 김제시에서 이곳은 이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에 위치한 멋진 당월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금구면 명품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는 임야 21,785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매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경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은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겠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